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희생됐던 유람선 사고 추모 공간에서 애도를 표했습니다.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경공격기 FA-50을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 부다페스트에서 권단 기자입니다. 헝가리 방문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추모비를 찾았습니다. 2019년 유람선 침몰로 희생된 한국인 2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사고 수습에 힘쓴 헝가리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헝가리 국민들께서 지난 일주일 그때마다 함께 추모에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헝가리, 슬로바키아, 체코,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정상들과 만납니다. 특히 슬로바키아와는 최초의 국산 경공격기인 FA-50을 수출하는 방안을 놓고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. FA-50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직접 탑승했던 기종입니다. 예산 규모는 모두 10대, 5,900억 원에 달한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.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아데르 야누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연합 내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꼽히는 헝가리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부다페스트에서 SBS 권란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